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조항을 확대하고 미국 내 장기 거주 불체자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을 축소하는 이민자 구제안을 추진합니다. 약 800만 명의 미국 내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주당의 이민 개혁안 원안이 연방 상원 사무처장의 예산 조정안 포함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이민법 조항을 손질해 미국 내 서류 미비자 구제폭을 대폭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민주당은 연방 이민법상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서류 미비자 구제 방안을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 상원 사무처장에게 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구체 방안은 과거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데다 현행 이민법에서 극히 일부 조항만 수정하면 시행 가능해서 채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불체 신분 장기 체류자는 영주권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일을 2011년 1월 1일로 변경한 하면 미국 내 불체자 670만여 명이 추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영락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이스트 윌린스턴에 새 예배당을 마련한 뉴욕 영락교회가 9월 19일 주일 헌당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담임 최호선 목사는 헌당 경과 보고를 통해 2019년 3월에 교회 이전을 위한 기도를 선포한 이후 퀸즈 코로나에 위치한 예배당을 11월 중국인 교회와 300만 달러에 판매하고 12월 롱아일랜드의 미국인 교회를 210만 달러에 구입했다. 이듬해 5월엔 모기제를 완납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어 6월엔 50명의 선교사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에게 각각 천불을 후원하는 오바디아 100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오늘 헌당 감사를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영락교회를 개척 설립한 한세원 목사는 역대하 7장을 인용한 말씀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께 교회당만 헌당해서는 안 되며 마음과 몸으로도 헌신해야 한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이라고 축원했습니다. 이날 뉴욕 노회장 주영광 목사와 전 총회장 김종훈 목사가 축사했으며 뉴저지 선한 목자교회 선교팀이 국가 부채춤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5명의 교인에게 장기 근속자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뉴욕시 교직원은 오는 27일까지 백신을 다 접종해야만 합니다. 뉴욕주 법원은 지난 22일 뉴욕시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일시 중단했던 가처분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뉴욕시 교직원들은 당초 뉴욕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는 27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급 휴직 또는 사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의료적 또는 종교적 사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한 교사는 대면 수업 외의 업무에 배정됩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21일 현재 백신을 맞지 않은 교직원은 전체 교직원의 22%인 2만 8,600여 명입니다. 입양인 출신 한인인 마리아 로빈슨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이 연방에너지부 차관보에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22일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로빈슨 의원을 연방에너지부 차관보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슨 지명자는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인이 연방정부 차관보급 고위직에 지명된 것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토드김 법무부 환경담당 차관보,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엘리엇 강 차관보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로빈슨 의원은 1987년 한국에서 태어난 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아일랜드 독일계 카톨릭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MIT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설사대에선 에너지법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부문을 담당했습니다. 2018년 그는 한인 최초로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78%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2년 후 이뤄진 선거에선 98%의 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